맨날 스튜디오에서만 찍고 거의 이런 실정이니까 본격적으로 자연이 나온 데는 없으니까 그 2년간을 못 본 그림이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내 차에 갈 거면 4시간짜리 강의를 하고 혹시 가서 찍는 거니까 근데 그럴 거면 이동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뭐 차에 그럴 거면 왔다 갔다 할 때만 이제 슬리핑 버스 같은 거 어차피 저만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네, 스태프분들도 똑같이 4시간을 타야 되는 건데 그 이동할 수 있는 차량 컨디션을 알아보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은데 한 2시간 반을 가나 1시간 반 더 타고 4시간을 가나 나는 크게 상관없어 1번은 나무꾼처럼 입혀주시면 돼요 꼭 등산만 있는 게 아니라 귀엽게 아노락 같은 거랑 뭐 비니랑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냥 아웃도어를 했으면 하는 게 우리가 아웃도어를 입을 일이 없으니까 하나 정도는 약간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저 흰색 꼭 흰색이어야 돼. 저 되게 낡은 차여야 돼요. 더 그 숲에 사는 사람처럼 해주는 거. 그런 거 있잖아요. 사람 안 살 것 같은데 사는 거지. 빈티지하기도 하고 질감도 막 니트나 이런 레이어들 좀 많이 껴가지고 셔츠 그리고 위에 가디건 뭐 이런 식으로 가든지. 머리가 감이 더 길어질 거라서 세금 바꾸는데. 1번 아니면 4번인 것 같은데 나 이거 되게 느낌 있는데 이거 티저로 나가는데 이거 했을 것 같은데 티저에서 요 타기 되게 잘 나왔구나 얘도 나 얘도 좋아해 전반적으로 다 잘 나온 것 같아요. 뭐 이게 찍을 때 스태프분들 반응만 봐도 잘 나오고 있구나 안 나오고 있구나 아니까. 이것도 잘. 얘 만약에 나오면 얘 인스트루멘탈이나 해서 이게 했던 그림을 또 하는 거가 좀 별로인 것 같아가지고 이제 뭘 찍어야 될까가 참 고민인데 되게 여태까지 안 했던 그림인 것 같아가지고.